목적은 이제 간접 기능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보통 우리가 코너 돌리시면은 면을 쳐놓고 나면은 이 코너 자리에다가 압착이나 그라시스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이 폭도 좁고 두꺼운 자리고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라인 밑에서 이제 힘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나중에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코너 라인은 이제 에폭시로 해가지고 압착 대신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은 또 매듭도 자체가 이제 비둘기색이다 보니까 기존 에폭시랑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은 나중에 굳었을 때 이 코너 라인에서는 힘을 더 단단하게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양쪽에 붙이려고 힘을 받다 이제 중간중간 남겨놓고 이제 양쪽에 양쪽에다가 이제 밥을 채워서 이제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내 양손 대고 나면은 이제 중간만 이제 그란다지를 해서 요 라인이 한 줄이 밑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붙일 때 따로따로 붙이면은 간격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폭시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 붙이니까 간격 안 맞기 위해서 미리 중간중간 내가 이제 타일을 혼만 해놓고 자르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붙일 건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해놓고 이제 완성될 때 제가 이거를 그란다 커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 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중간에 그라인더 질을 안 해놓은 거. 그렇게 된 게 지금 붙여놓고 굳으면 힘을 받으니까 그때 그라인더질을 하려고 해놓은 거죠. 그렇죠. 아, 이것도 똑같이 압착. 압착은 안 써요. 안 써요, 이거는? 압착을 쓰면 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란다질 할 때 울리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 깊이가 그렇게 많이 깊지 않기, 저기, 조명 깊이요? 조명이 조금 깊어가지고, 이게 이제 깊이가 얇으면은 나중에 조명을 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깊이는 몇 센치 정도 만드는 거예요? 최하 20mm 이상 나와야 된다. 최하 20mm. 그러니까 조명 위치는 많이 다른데, 상황에 따라 이제 업체들마다 간접 조명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 차이가 크죠. 귀찮아도 한번 해놓으면 짱짱하고 뭐 부러지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와, 이 잘 붙은 빨간 테이프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니까 조금 다르네. 접착력 떨어지네. 좀 추워지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집값 보는 거하고, 밥을 이제 채우면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밥이 좀 많이 차고, 이제 좀 부치기 좀 편한 쪽으로 제가 이렇게, 편한 쪽이 아닌 부치면은 좀 이렇게 코너나 이렇게 할 때, 시공자들이 좀 부치기 편하게끔 이제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나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